우리는 진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이게 사는 건가? Why human? 왜 우리냐? 왜 우리가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다 쓰려고? 삶의 주인으로 사는가 그건데 삶의 주인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빅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것을 뭘 물을까 묻는 거예요. 물음의 물음이죠. 연극을 한 편 봤어요. 내용은 천경자 작가의 미인도. 작가는 내 작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검찰은 진짜라고 얘기하고 누가 진짜임을 판단하는가. 그리고 과연 진짜란 무엇인가.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를 드러내고 남들이 그런 인스타그램의 사진이나 페이스북의 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그런 세상에서 그것이 정말로 진짜의 내 삶인가, 내 욕망을 투영하면서 진짜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거기에 보여지기 위한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작년에 그 모토가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나라인가.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게 삶인가. 도대체 삶을 조직하는 방식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살고 있지 않거든요. 훨씬 더 평화롭게 살고 있고 훨씬 더 공정하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우리의 삶을 다르게 조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교육은 사람을 최대한 기계처럼 만들어내는 교육이었거든요. 의견이 아니라 팩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팩트는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인공지능이 저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의견이 중요해요. 특히 어떤 의견이 중요하냐? 잘못된 의견이 중요해요. 잘못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진 고유의 경쟁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왜 인간이냐? 왜 어떤 분야, 어떤 삶, 어떤 구역에서는 인간이 있어야 되느냐? 생사의 원리에 대해서 감히 알려고 하라. 끝까지. 앎을 지평선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지평선은 멀리 있지만 도달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평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평선을 향해 가게 하는 거죠. 삶은 결국 이 지평선을 향해 달려감 그 자체. 아닐까. 앎이 하나의 지평선이라면 거기에 도달해서 뭘 알았다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끝까지 그걸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 뭘 물으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아는 질문을 왜 하지? 근데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속에 정말 쓸모있는 질문이 있지. 쓸데있는 질문이라는 건 이미 쓸 데가 있는지 쓸 데가 없는지. 쓸 데가 있는 질문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니다. 이미 해답이 있는 거다. 질문은 누구에게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 소크라테스 얘기로 돌아갔네요. 무지를 아는 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 그것이 아는 것의 최고의 아는 것이다. 모른다는 게 안다는 것이다.